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데스크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가 난지 보름째를 맞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사고 현장에서 하루 24시간 수색 작업을 벌여 조금 전 추가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다연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조금 전인 저녁 6시 40분쯤 실종자 한 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장소는 27층입니다. 이 장소에서 혈흔과 작업복이 먼저 발견됐고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 실종자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발견된 노동자의 신원과 생존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15일 만이자 지난 13일 60대 노동자의 시신을 발견한 지 12일 만입니다. 사고수습본부는 조금 전 브리핑을 통해 고층부에서 실종자를 발견했으며 현재까지 밖으로 수습하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어지럽게 쌓여있는 무거운 잔해 속에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구조당국은 실종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꺼낼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종자를 찾았다는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들도 이미 긴 시간이 지났지만 신락 같은 희망을 잡으며 기적이 일어나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실종자는 4명입니다. 이 4명을 찾기 위해서 소방당국은 구조 영역을 건물 전체로 확대하고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실종자가 발견된 27층과 위층인 28층에선 소방 인명구조견에 이어 오늘 새롭게 투입된 경찰 인명구조견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붕괴 사고 현장에서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는 하루 24시간 실종자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 실종자 흔적이 발견되긴 했지만 수색 현장 상황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자칫 구조활동이 장기화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헛디디며 추락할 것만 같은 위태로운 현장. 안전줄로 서로의 몸을 묶은 채 소방관 6명이 달라붙어 날카로운 철근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실종자들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붕괴 위험 탓에 중장비 투입이 어렵다 보니 소방관들이 삽과 맨손으로 잔해물을 치우고 또 치웁니다. 해외 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급 소방대원들도 이번 사고 현장에 투입돼 붕괴된 건물 상층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2층부터 31층까지 건물 모든 구역으로 구조활동이 확대됐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가 켜켜이 쌓여 있고 곳곳에 붕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보니 당장 구조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종자 가족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방대원분들이 이제 계속 와서 얘기하는 게 좀 안전하지 않아도 자기들은 조금 이제 투입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실종자를 좀 빨리 찾아내고 있다.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하루빨리 실종자를 찾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지만 수색 작업이 생각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언제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올지 기약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 발생 보름밤에 처음으로 비공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설계에도 없던 역보라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 그리고 지지대인 동바리를 서둘러 철거한 점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붕괴된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39층. 바닥이 붕괴된 곳 위쪽으로는 화단과 테라스가, 나머지에는 주민 공용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 공용시설 밑에는 지지 않은 철제 동바리가 설치됐지만 화단과 테라스 쪽에는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역보라는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39층 바닥 아래쪽에 모두 7개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우선 무게가 수십 톤에 달하는 이 역보가 붕괴의 단초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생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하중으로 작용하거든요. 굳기 전에는 하중으로 작용해요. 우리 짐이죠. 규정을 어기고 서둘러 철거된 동바리도 피해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39층 바닥에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바로 밑에 피트층, 38층, 37층까지 아래 3개층에 지지할 수 있는 동바리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붕괴된 부분 피트층에는 아예 동바리가 없었고 38층은 1월 8일에 37층은 12월 29일에 서둘러 철거했습니다. 39층 바닥에 무거운 콘크리트를 붓는데도 아래쪽 지지대가 아예 없었던 겁니다. 골조 공사를 한 업체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김모 씨의 지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겨울철에는 보수적으로 더 오랫동안 전치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그동안 실종자 수색을 감안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조사를 미뤄왔지만 내일부터 소환을 시작합니다. 이미 입건된 관계자 11명뿐만 아니라 광주 서구청 관계자 등 40여 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붕괴 참사의 원인과 책임자를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수습을 위해 3천만 원의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은 사고 현장에 꾸려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지원금을 전달하고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며 하루빨리 실종자를 구조하고 사고 수습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초우세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광주 전남에서 새로운 방역체계가 시행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코로나19 검사 대상이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진단과 진료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분산하고 완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한 건데요. 하지만 현장에선 이에 따른 혼란도 예상됩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임시선별진료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오늘 검사 왜 받으세요? 제가 한번 받아보세요. 이유 없으세요? 네. 하지만 이제부터는 PCR 검사를 받고 싶어도 무조건 검사를 받을 순 없습니다. 밀접촉자 등 고위험군이 아니면 신속 항원 검사나 자가 검사 키트에서 양성이 나올 때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시 선별 진료소마다 자가 검사 키트 3,000개가 추가로 보급됐습니다. 여기에 광주 전남 종합병원과 개인 병원 등 38개의 병원을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해 코로나19 검사와 진료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저희가 PCR 검사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하루에 걸렸던 검사 결과가 2, 3일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치료가 늦어지고 있어서 빠른 검사와 치료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검사 방법과 진료 체계를 도입한 건데 현장에선 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너무 급하게 제도를 시행하다 보니 사전 검사를 위한 공간과 인력 추가 확보라는 부담이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혼선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방화진단은 아무래도 불확실하고 PCR이 확실한 것인데 당분간 이 제도를 좀 운영했으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생각합니다. 그건 빨리 저 15인가 그랬잖아요. 그럼. 네. 그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나오면은 양성 나오면은 다시 PCR 검사하고 그렇죠.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이 80%를 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오미크론 확산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광주와 전남. 시범 시행되는 새로운 검사 방법과 진료 체계가 혼선을 막고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표심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기득권 내려놓기 등 쇄신책을 내놓은 민주당은 내일 광주에서 선대위 회의를 갖고 맞불을 놓습니다. 뺏고 뺏기는 유권자를 향한 표의 전쟁. 호남 표심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광주 아이파크 붕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등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안전사고가 또 이렇게 일어나서 많은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때문에 참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도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역대 대선과는 달리 달라진 호남의 표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 추세라면 당이 목표한 10%를 넘어서 20%까지도 가능할 만큼 호남 민심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설 연휴에 맞춰
윤석열 후보가 직접 쓴 손편지가 호남 가구의 97% 정도인 200만 가구에 닿으면 진심이 느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거에 대한 겸허한 이야기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그 호남의 미래나 일자리 그리고 이런 산업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거의 절반 가까운 지면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주로 담았습니다.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민주당은 고강도 쇄신책으로 맞불을 났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와 함께 오는 6월 지방선거에 2030 세대를 대거 발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2030이 당당한 주권자로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체 광역기초위원회 30% 이상 청년이 공천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한 강도 높은 쇄신으로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것인데 내일은 중앙선대위 회의를 광주에서 갖고 텃밭 민심 회복은 물론 범민주 세력의 결집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특히 2016년 분당 당시 떠났던 인사들을 최근 복당시키고 골목 곳곳을 누비면서 호남 90% 이상 득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상승세가 주춤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도덕성과 단일화 경쟁력 등 타 후보와 차별화된 장점을 무기로 2016년 호남 맹주의 귀환을 노리고 있고 심상정 정의당 후보 역시 진보 정치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모습으로 진보색이 강한 호남 표심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구치소 신축 부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광주구치소 신축 예정 부지는 1km 이내에 아파트 단지와 교육기관이 인접해 부적합하다며 위치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론화 과정을 통해 부지가 선정돼야 한다며 주민공청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법무부와 광주시에 발송했습니다. ESG 세계시민행동 대한민국 본부가 광주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ESG 세계시민운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ESG를 기조로 지금까지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ESG 활동을 개인과 지역 공동체로 넓혀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SG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영어 단어의 앞글자를 딴 말로 최근 기업들마다 이윤 창출은 물론 환경 보전과 사회적인 책임, 투명한 경영에 힘쓰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지역대학과 자동차 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매월 두 차례 정기회의를 갖고 제2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 전략, 세부 과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친환경차 부품을 생산하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 유치 활동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광주 전남 지역 민의 여외 소비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지역본부가 신한카드와 하나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광주 거주자들의 최근 2년 동안 소비 행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 전체 소비액은 크게 줄거나 제자리였지만 다른 지역에서의 소비는 각각 8.8%와 10.3%가 증가했습니다. 전남 거주자들의 여외 소비 역시 5.6%와 9.6% 늘면서 역내 소비 증가율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이처럼 여외 소비가 크게 는 것은 온라인 소비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도권으로의 소비 유출이 심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광굴비 산업특구가 오는 2023년까지 2년 연장됐습니다. 영광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당초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영광굴비 산업특구 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했습니다. 지난 2009년 굴비 산업을 지역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특구에는 지난해까지 228억 원이 투입됐습니다.